이 와중에 어쨌든 한미연합훈련이 13일 오늘 며칠이에요? 어제부터 어제부터 시작됐어요. 자, 한미는 뭐 연례적 훈련이니까 문제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이 훈련에 대해서 강경 대응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이거든요. 한미 연합 훈련이 연례적이면 그럼 그냥 해도 되는 거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또 뭐 군대는 원래 훈련하는 거지 뭐 이런 말씀도 들리기도 하고요. 네. 근데 이 훈련 왜 반대해야 되고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짚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연례적으로 한다고 해서 괜찮다 그러면 연례적으로 와서 때리면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층간소음 해도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하거든요. 그 어떤 분이 또 우리 채널에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왜냐면 한미연합훈련은 군대 가면 다 참여를 원래 해요. 한다. 참여를 다 해요. 일반 사병들이. 그러니까 다 자기도 해본 훈련이야. 별 문제 없었는데. 근데 왜 한미연합훈련을 반대한다는 거야? 한미 삼각동맹이면 나도 반대할게. 이런 논리거든요. 그러니까 연례적으로 하더라도 그게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훈련이면 안 되는 거죠. 연례적으로 했다는 했든. 예를 들면 북이 연례적으로 화성포를 미국 본토를 향해 발사하는 훈련을 한다. 그러면 우리 연례적이라서 괜찮지 않냐 그러면 미국이 그래? 연례적이면 괜찮네 이러겠어요? 혹은 뭐 북이 연례적으로 쿠바와 함께 미국 앞에서 상륙훈련을 한다. 그러면 미국이 연례적으로 하는 거야? 괜찮네. 한 번 하면 안 되지만 매년 하면 괜찮아. 그러겠네. 그럴 리는 없잖아. 네, 그럴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연례적이냐 아니냐는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 또 한 가지. 군대 당연히 훈련해야죠. 근데 문제는 무엇을 목적으로 하는 훈련이냐. 또 어떤 정세하에서 하는 훈련이냐. 이런 것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네. 북이 예전에 팀 스피릿 훈련을 엄청나게 반대했었습니다. 그 왜 반대했냐면 그게 핵공격 훈련이었기 때문에 반대한 거예요. 북에 대한 핵공격 훈련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북이 팀 스피릿을 계속하면 독자 핵무장을 우리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라고 하자 미국이 북을 NPT에 끌어들이려고 팀 스피릿 훈련을 취소했어요. 자, 미국이 북을 NPT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 훈련을 취소시켰다는 얘기는 팀 스피릿 훈련이 무슨 훈련이었다는 걸 자인하는 거예요, 사실. 핵공격 훈련이었다는 걸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왜 그걸 그만둬요? 연례적이면 가만히 하셔야 돼요. 계속 하셔야지. 자, 그래서 그걸 취소했다가 다시 부활시켜서 하는 게 요즘의 공격이란 말이죠. 그리고 트럼프 때 또 훈련을 안 한다고 약속했어요. 그게 공격 훈련이 아니면 또 왜 안 한다 그랬겠습니까? 그때 공격 훈련이니까 이제 안 한다 그랬던 거죠. 그러다가 대북 적대 정책으로 다시 돌아서면서 더 심한 훈련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의 그 한미일 군사 훈련은 역대 최고 수준의 훈련입니다. 선제 타격, 참수 작전, 그리고 북에 대한 핵 공격, 전면적인 핵 공격을 전제로 한 공격 훈련이고요. 올해부터는 아예 방어 훈련이 빠졌어요. 아예 빠져 공격이다. 예전에는 그 신용이라 됐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방어하는 척하는 훈련 좀 하고 공격 훈련을 했거든요. 아예 생략 방어 훈련 생략하고 공격 훈련만 합니다. 그리고 전례 없는 핵 자산들이 동원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서는 계속 요구했던 것이 대북 적대 정책을 철회해라. 그 가장 중요한 표현은 한미일 군사 훈련을 안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권 정말 이렇게 운운하고 있는 미국이 계속 이런 훈련을 강행하는 것은 북침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계속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건데요. 사실 이 문제 해결은 간단하죠. 트럼프 때 합의를 지키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합의를 해놓은 게 있어요. 북과의 관계 정상화. 그러니까 수교하고 화해하고 적대정책 철회하고 제재 철회하고 이러면서 잘 지내자. 하면 아무 문제 없어지거든요. 근데 미국은 끝까지 그걸 안 하려는 거죠. 끝까지 그걸 안 하고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당연히 북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게 지금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증폭돼서 올해 최고의 전쟁 위기까지 낳고 있다. 따라서 일상적인 군대가 훈련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이러한 상대방을 심각할 정도로 자극하는 이 핵공격 훈련 그리고 선제공격 훈련, 참수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당연히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상식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죠. 네, 아무리 연례적이었다고 해도 지금 시기상 말씀하셨지만 전쟁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그렇죠.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한 시기잖아요. 어떤 태도는 좀 취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봐도 우리가 동맹관계야. 한국이랑 미국이 동맹관계인데도
미국에서 계속 한국을 점령하는 훈련을 한국 앞바다에서 해요. 우리 바다에서 합니다,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니는 뭔데 왜 우리를 적으로 두냐. 근데 북한이랑 미국은 동맹관계도 아니에요. 수교관계도 아니고. 거기 계속 전쟁 중인 나라들이거든요. 그런데 그 북한 앞바다에서 계속 핵 관련된 자산들을 다 들고 와서 전개한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데 우리의 이제 이런 친미적인 어떤 정서, 문화 때문에 미국이 하는 건 옳지 않을까? 미국이 하는데 그렇게 나쁜 일이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명확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아까 댓글에 보니까 방어훈련과 상륙훈련의 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저것도 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한미연합훈련이 방어훈련의 성격을 가진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본은 전제 자체가 북한을 점령하고 침략하려고 하는 목적 자체가 적을 북으로 상정하고 하는 훈련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중국도 러시아도 뭐 다 이런 게 다 대상이고 이런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북한과 중국 이렇게 적이 정해져 있는 훈련이기 때문에 방어훈련이라는 개념 자체도 성립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작전계획이 계속 바뀌었는데 네. 과거에 몇 개의 작전계획 중에는 북 정체를 점령하고 치안을 유지하고 하는 것까지 들어있었어요. 네. 점령 통치까지 다 들어있었단 말이죠. 네. 작전계획에. 그리고 최근 작전계획은 핵공격이 포함된 작전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그런 걸 봤을 때 이게 이 훈련은 자체가. 이 작전계획을 연습하는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 공격 훈련이거든요. 네. 이거 아무리 얘기해도 그거는 이제 부정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근데 이게 그래서 더 위험한 거는 윤석열이 이거에 대해서 일절 항의를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위험한 그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그거를 그 사이에서 조정하거나 외교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죠. 부추기는 현상. 그래서 윤석열이 미국의 돌격대 역할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미연합훈련이 지금 11일 정도 연달아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부터 시작했으니까 다음 주까지인데요. 이미 지금 북한에서 두 차례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고요. 순항미사일과 잠수함 발사에서 발사한 순항미사일, 탄도미사일. 오늘 발사했죠, 탄도미사일.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 아마 매일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네. 싶은 상황인데요. 앞으로 좀 한반도 뉴스는 정세... 너무 조용하죠. 뉴스 조용하죠. 연례적인 훈련인 척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하는 것도 연례적인 훈련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진짜 위험합니다. 한반도 정세. 앞으로 어떻게 보시는지. 네. 뭐 강대강 국면이 계속 고조되겠죠. 네. 예전부터 계속 얘기했지만 우리 이번 이 강대강 국면은 어느 한쪽이 손을 들 때까지 계속 될 겁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것을 뭐 바꿔 이 흐름을 바꾸지 못하면 한 번은 충돌이 일어나지 않겠냐 하는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일 걱정되는 것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죠. 네. 여기서 모험을 한다든가 도발을 한다든가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 혹은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네. 그래서 사고치지 않게끔 진짜 천공을 만나야 되나 싶기도 하고. 전화 좀 돌려볼까요? 사고치지 마. 네. 진짜. 아 지금 이번 주에 한미연합훈련과 네. 그리고 한일정상회담까지 해서 전쟁과 내국 요것들이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상당히 불안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좀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